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주 공간은 거시공동, 보이드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별이나 은하 등 천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고 검은 구멍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구멍 안에 우리 은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드, 거시공동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은 초은하단과 거대가락을 제외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공간의 크기는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인데요. 보이드 중에서 이런 보통의 크기보다 더 거대한 보이드를 슈퍼보이드, 그레이트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드는 KBC 보이드로 약 20억 광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슈퍼보이드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보이드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관측되는 수많은 은하와 별은 뭘까요? 보이드는 무언가를 빨아들인다거나 깊은 구멍 같은 게 아닙니다. 그저 은하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보이드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드 너머에 존재하는 은하들과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드 안에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드 안에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허블 상수입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률을 의미하는데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허블의 법칙에서 상수 H가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참고로 R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요. V는 보시는 것처럼 적색 편위로 측정되는 은하의 후퇴 속도입니다. 따라서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건 1메가파스만큼 떨어진 은하가 1초에 71km씩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허블 상수의 역수를 통해 우주의 나이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우주론에서 허블 상수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허블 상수에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허블 상수의 값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표를 볼까요? 이 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허블 상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블 상수의 값이 통일되지 않고 있죠. 우리가 허블 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관측해 허블 상수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하 근처에 존재하는 표준 촛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허블 상수는 66.3에서 67.6km/sec/mega/parsec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낸 허블 상수의 값은 71.5에서 75km/sec/mega/parsec입니다. 어떤가요? 이 두 값의 차이는 마치 마티즈와 소나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두 허블 상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가 보이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드 안에 있다면 주변에 있는 초신성이나 항성을 측정할 때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왜곡은 허블 상수 값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번째 방법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 값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두 허블 상수에서 나타나는 갭은 우리가 보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보이드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보이드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드 밖에 보이는 빛이 더 밝아 보이고 우리의 주변은 한없이 어두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밖에 불빛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내는 빛 역시 그만큼 밝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